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네, 연휴 잘들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자, 연휴 이후 첫날의 증시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배경에는 다시 또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런 이제 시총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 매수세에 힘입어서 새로운 또 상승 흐름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승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함에 따라서 실적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좀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요, 사실 실적 기반한 상승장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면은 최근 장세의 기본적인 배경은 결국은 뭐냐, 수급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좀 보면은 최근에 수급 구조를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프로그램 동향을 좀 주목을 해라. 근데 최근 또 한 3일 동안 프로그램 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은 결국은 뭐가 움직이냐면은요, 시총 상위권에 있는 대형주들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지수의 흐름은 또 다시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 상황. 즉 지금 시장 상황은 매도 압력이 상대적으로 좀 순화되고 있는, 정제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프로그램을 앞세운 수급의 선순환 구조가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다만 이 상승의 흐름은 우리가 제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상승 랠리가 전개될 때 베어마켓 랠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사실은 시장의 큰 패러다임은 본격적인 풀마켓이 아닌 아직까지는 베어마켓입니다. 그러니까 베어마켓인 가운데에서 랠리가 전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승은 즐기되, 상승의 흐름은 여러분께서 또 뭐 이렇게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은 언제든지 퇴로를 확보하고, 그러니까 도망갈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서 시장 대응이 여전히 필요하다. 왜? 베어마켓 랠리 흐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최근에 또 변화되는 상황, 제가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약간 텀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출연 이후에 뭐 사실 영업일수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변화된 상황과 앞으로의 또 투자 전략을 같이 한번 꼼꼼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모두의 뭐 최근 증시 상승의 배경을 어떤 실적 컨센서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수급의 흐름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수급의 요인들을 좀 선순환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배경들은 뭐냐? 먼저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FOMC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또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 상황은 조금 아이러니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최근에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기 흐름이라는 것은 뭐 연초, 작년 연말에 뭐 세계은행이라든지 IMF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유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에서 이번에 또 이제 뭡니까? FOMC 회의를 앞두게 됐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를 더 인상을 해야 되느냐, 인상의 폭을 확대할 것이냐, 이 부분 속에서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경기가 좀처럼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은 경기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시장 측면에서는 그다지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금리라는 부분들, 금리의 어떤 인상과 금리의 동결이라든지, 금리 인상 폭이라든지 이 부분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경기가 좀처럼 회복 신호를 보내주지 못하고 경기 불확실성이 제기되자 이제 이번 FOMC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금리 상승의 폭을 좀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여기서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속도가 따라오지 못함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인상의 폭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이제 FOMC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경기 불확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이 열리게 될 FOMC에서 금리의 인상 폭과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약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인 수급의 선순환 구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미국 증시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적인 측면 속에서는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이제 심리가 확산되고 있죠. 그리고 좀 사볼까 이제 이런 그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앞장서고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매수를 나서고 있는 부분들이 뭐 프로그램을 앞세운 외국인 투자가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되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도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약세 국면을 보임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단기 추세를 형성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최근 장세의 흐름을 좀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이제 우리가 심플하게 보면은 경기 패러다임, 경기 패러다임보다는 수급 패러다임,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이다. 내지는 금리 인상의 폭이 제한될 것이다. 라는 패러다임이 상대적으로 경기 불확실의 패러다임을 제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선순환 과정으로 연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면은 뭐 사실 이번 상승의 흐름을 만들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는 뭐냐면은 급격한 매도 압력을 시장에서 소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용잔고가 뭐 한 16조 원대로 급격하게 16조 원 밑으로 들어왔죠, 이번에. 16조 원 밑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급하게 때릴 수 있는 물량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압력이 희석되는 가운데 조금만 매수를 해도 시장이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는 뭡니까?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약간 불안 요인들, 그러니까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할 법도 한데 그 부분을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것이다 라는 상대적인 부분에 의해서 제압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 시장의 어떤 그 구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뭐냐면 프로그램 매수와 더불어서 최근 시장의 어떤 그런 매수의 힘을 매수의 에너지를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수급의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금리가 일정 정도는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약간 제한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정세를 보이고 거기에 이제 또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뭡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이제 보면은 1231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 보시는 차트가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최근 보면은 1350원대에서 그죠? 1350원대에서 1230원대까지 환율이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팔았던 대형주 섹터를 약간 채워놓을 수 있는 환율 리스크도 좀 불안, 뭡니까? 부담이 좀 덜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수급의 선순환 구조로 연출되면서 최근에 이제 매수의 주체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뭡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보인다면 그 등식이 있죠. 외국인 매수, 삼성전자 매수, 종합주가지수 상승. 그런 어떤 등식이 성립되는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그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매 동향이거든요. 외국인 매매 동향인데 원달러 환율의 안정세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아주 뭡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순 매수 기준으로 보면 한 740만 주 가량 순 매수를 보였거든요. 이렇게 됨에 따라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수급 선순환 구조 그 배경에는 환율의 하락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이 상쇄되면서 뭡니까 상대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에서 금리 인상의 폭이 조절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수급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장 상황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상승 국면 속에서 종목의 흐름을 볼 때 기본적인 종목의 흐름은
사실은 수익이 나는 그 종목의 포인트는 최근에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맞아요.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행, 항공, 그죠? 화장품.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명예들이 복귀 하고 난 다음에 사실 목요일 금요일 코스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가 엄청나게 또 올라갔죠. 여행 관련주 쪽에서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제 그런데 보면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프로그램 매수의 어떤 강도가 세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올라갔던 종목들의 경우는 약간 숨을 고르는 형국.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단기 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익률 게임에서 우리가 이제 현상 상황을 보수적으로 보되 단기 상승 랠리가 형성되는 국면 속에서는 좀 선택과 집중의 어떤 그런 종목 대응 수익률 게임을 할 필요는 있는데 그 수익률 게임의 포인트는 결국은 지난해 계속 빠졌던 엄청나게 하락세를 보이고 그야말로 억압과 착취 속에서 주가가 반토막 이상이 났던 종목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자 더 올라갈 거다 그 종목들이 뭐였어요? 화장품, 그 다음에 뭡니까? 여행, 그 다음에 항공, 그죠? 호텔, 내수, 식품, 이런 쪽이었죠. 게임, 그죠? 이런 쪽이었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오늘은입니다. 오늘은 약간 쉬었지만은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 이후 목요일이라든지 금요일 코스에서 강하게 상승의 흐름 보였다가 오늘은 숨을 고르고 오늘 이제 반대편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상승의 흐름이 덜이었던 대형 기술주, 이 종목군들이 외국인 자들의 매수라든지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앞장서는 가운데 삼성전기, SDI, 그죠?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인 지수의 상승의 흐름을 견인했던 그런 오늘 시장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써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목의 흐름을 좀 더 우리가 지금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일단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상황은 그러니까 이제 수급의 흐름으로 우리가 시장을 풀어나간다라고 했을 때 뭐 제가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라든지 하이닉스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라든지 원달러 환율 영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차치하고서 왜냐하면 경기 흐름이 아직까지는 선순환의 사이클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 성장 시나리오, 실적 시나리오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뭡니까? 좀 넌센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수급의 구조라는 것이 사실 이제 그러니까 뭐 좋을 것이기 때문에 수급의 구조 속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큰 어떤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요. 자금을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보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달러 베이스로 만약에 주식을 산다라고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일 때보다 지금 1230원일 때 사실은 삼성전자의 그 가치라는 것이 지금 사도 크게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수급 구조에서 나타나면서 지수의 흐름을 일정 정도는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연속성을 보장하느냐라는 부분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캐션마크라는 생각을 떨쳐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도 보시면은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말입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죠? 오늘 이제 그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아까 이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얘기는 아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오늘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순매수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어떤 새로운 랠리 국면으로 진입됐다로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흐름이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원달러 환율에 기반해서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깨워주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 뒤에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그죠? 일정 정도 다시 전고점 부분 금방에 좀 다다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대형 기술주 쪽에서는 다시 이제 뭡니까?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이 한번 눌림목을 보여줬다가 지금 보시면은 그죠? 차트만 좀 잡아줘 보세요. 보시면 밑에 꼬리를 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양상. 조금 크게 잡아드릴게요. 예. 이런 양상.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빵 뛰어버리게 되면은요, 이제 지수가 이제 크게 되밀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그 밑에 머물러 있는 이노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여드릴 종목이 삼성전기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삼성 SDI라든지, 그러니까 삼성 SDI는 이제 오늘 빵 저기 뜨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인 시장에 안정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다만 이들 대형 기술주들의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얘네들의 경우는 결국은 프로그램 매수에 기반한 매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빵 뜨는 자리에서는 사실은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눌림목을 줄 때 사는 게 맞는데, 다만 이 흐름들이 좀 선순환 구조로 좀 전환되고 있다는 점, 이건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의 어떤 상승의 흐름과 더불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프로그램 순매수, 외국인 쪽의 순매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 기술주 쪽으로 약간 몰리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의 흐름을 견인했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형 기술주 이외에 이제 오늘 이제 보시면 오늘은 이제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좀 강했던 그 기존 주도주 섹터군들,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장품, 그 다음에 뭡니까? 여행, 항공, 뭐 이런 종목들이 약간 쉬는, 숨을 고르는 흐름 속에서 얘네들이 지금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좀 약간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애들이 올라가는 자리. 그래서 보시면 오늘 뭐, 그동안에 좀 쉬었던,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오늘은 조금 약간씩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였던 그런 하루였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개별주들의 흐름. 저는 그래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익률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은 중소형주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서 실질적인 수익률 게임을 벌이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이전에 2차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종목 장세로 연출되는 가운데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작년에 계속해서 빠졌던 종목 중심의 대응을 해나가자. 그게 이제 뭐냐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 중심으로 하는 대응이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흐름이 오늘은 좀 쉬었는데, 여전히 그렇다면 쉬면은 얘네들이 하루 이틀 짧게 쉬면은 그건 배팅 찬스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오늘 나간 애들보다 오늘 좀 숨을 골랐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승 흐름 속에서 숨을 골랐던 애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이번 주 중반 이후 뭐 다음 주 초반 코스까지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저가 배팅을 노리는, 종목별 대응에 있어서는요, 저가 배팅 포인트를 노리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흐름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먼저 이제 뭡니까, 항공 관련 주들 쪽에서 보면은요, 제가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항공주 쪽에서는 말입니다. 이제 지금은 대형 항공사보다는요, 저가형 항공사가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탄력 면도 그렇고 수익률 면에서도 그렇고 더 나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탑픽을 제가 이제 TA 항공으로 말씀드렸는데, 한번 요거 좀 잡아줘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얘네들의 경우에는 이제 왜 이제 이 종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전부 얘네들이 지난주 말씀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이제 복기를 해드리는 건데, 작년, 재작년 6월 달에 고점을 찍었던 애들이, 그죠? 보시면은 고점을 찍었던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한 1년 넘게 쉬었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보시면은, 그죠?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조정을 보였던 애들이, 1년 넘게 쉬었던 애들이 전부 다 지금 보면은 최근 들어와서 이제 저점을 찍고서 터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선택과 집중을 할 섹터들의 경우는 이들 섹터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세요. 올라갈 때보다 우리가 조정을 보일 때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항공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했던 부분들이 지난주 수요일 날 사실은 TA 항공이 강세를 보였다가 목요일 날 사실 조정을 보였어요. 지난주에 보면은, 그죠? 지난주에 조정을 보였다가, 그죠?
그다음 날이죠. 요 날이죠. 요날 조정을 보였다가 요날 대체적으로 뭐 시초가 이후에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뭡니까? 다 뻥 떴다가 오늘 이제 다시 조정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흔히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매매 기법 중에서 벽타기 얘기하잖아요. 오일선 타고 들어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오일선 타고 들어가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일선 정도짜리,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싸게 잡은다고 하면은 11선짜리에서는요. 이런 것들은 잡으셔도요. 단기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오늘 TA항공이 그런 탑픽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TA항공이 그런 걸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뭡니까? 진에어 같은 경우가 이제 5일선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11선, 21선짜리 들어오면 이런 것들은 짧게 좀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늘은 기존에 이제 사실 이제 기존에 주도를 했던 종목군들이 항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단기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는. 근데 오늘은 지수가 30포인트가 올라가고 막 33포인트가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빠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 역으로 종목 대응에 있어서는 오늘 그동안의 상승 랠리를 펼쳤다가 오늘 조정 보이는 종목들 얘네들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 속에서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에어.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여행주 쪽에서는 이제 모드투어 같은 경우가 똑같아서요 사실은요. 이 모드투어도 보면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이제 지난주 명인들을 복귀할 때 강했다가 제가 이제 조정 들어올 때 한번 봐라 짧게 들어올까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조정 들어왔다가 금요일 올라갔다가 오늘도 약간 조정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 보면은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달고 들어갔던 애들이 오늘 다 조정 들어왔어요. 보면은 하나투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참 좋은 여행도 그렇고 그죠?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뭐 롯데 쇼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뭡니까? 오늘 조정을 보였지만은 얘네들이 여러분께서 좀 주목을 하셔야 돼. 네, 그런 종목들이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여러분께서 노리시란 말이에요. 예. 네. 지수의 흐름 이면에 어차피 종목의 흐름은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냐면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목요일 날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도 콜바비 NH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목요일 날 장중에 시초가에 사실은 약세를 보이면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최근 흐름 속에서 이렇게 압축된 핵심주, 그러니까 얘네들도 결국은 뭐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여행이라든지 뭐 운수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한 1년, 2년 넘게 빠졌던 종목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그런 애들이 결국은 지금 흐름 속에서는 조정 들어오면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수가 선순환 구조를 보이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그런데 최근에 핵심주들이 오히려 조정을 보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을 돌려야 될 것은 이쪽에다 눈을 돌려야 된다니.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뭐 콜바비 NH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조정 보이고 오늘 조정 보였지만은 거래량 죽이면서 지금 짧게 조정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예, 저가 매수 기회를 또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콜바비 NH 보시면 그 다음에 에이블 CNC 그죠? 그 다음에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든지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게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는 뭐 여러분께서 명인들의 복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계속 얘네들은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수 노름에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 속에서는 얘네들 조정 들어올 때 이 흐름에다가 배팅 포인트를 집중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냐면은 예, 개별 섹터 쪽에서 이제 게임주들이 상대적으로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섹터를 딱 정해놓고 얘네들이 하루 이틀 짧게 조정 들어온다. 그럼 저가에 사고 또 올라가면 좀 팔고 옮겨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바운더리를 넓히지 말고 이 섹터 안에서 움직이는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해드리면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전략적인 측면 속에서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이 단기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약세의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제가 계속 이제 상승 추세가 나타날 때마다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들은 베어마켓 랠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이 지난번에 그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요 국면, 그죠? 그다음에 요 국면
계속 이제 1차, 2차에 걸쳐 베어마켓 랠리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베어마켓 랠리라는 기본적인 전략적 패러다임을 고수하냐면은 시장의 근본적인 틀 자체가 아직까지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은 단기 수급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이 국면은 여전히 지수적인 측면 속에서는 단기 오버슈팅 국면으로 보는 게 여전히 맞다. 오늘 이제 보면은 200일 이동평균선 2433까지 왔는데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매수 대응을 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를 좀 저기 조심하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라 라고 말씀드리면 100% 현금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정 정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현금 자산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는. 그렇다고 해서 종목을 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 화장품이라든지 이렇게 짧게 조정 들어오는 애들은 또 사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지금은 오버슈팅 국면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저는 지금 이 자리, 2400포인트가 넘는 이 자리는요, 전체적으로는 뭡니까?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 그러니까 조금 뭐 올라가면 아깝더라도 조금 현금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 뭡니까? 저가 매수를, 일정 부분 속에서는 저가 매수를 대기하는 그런 유동 자산을 만들어 놓는 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장세는 대형주 랠리는 변동성이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 속에서는 종목 대응에 있어서는 예, 좀 자막을 좀 바꿔주세요. 지금은 게임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행, 항공. 특히 이제 지금 이 시점은 한 이틀 정도 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가 조정이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주 후반까지는 저가 매수를 노리는 감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을 턱 놓고 지수 올라간다고 해서 흥분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세밀하고 디테일한 대응 감각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이어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